도착한 곳은 당진 씨 합덕읍의 노인복지관. 저기 뭐야 이건 지금 진짜. 뭘 찍어? 아 이거. 네.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안수미입니다. 작년 한 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제가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됐었습니다. 너무너무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도 올 한 해 당진 며느리로서 그리고 당진시 홍보대사로서 당진을 알리는데 널리 널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대배우님. 원래 저희 남편이 로아 아빠가 당진에 살거든요, 합덕에. 네, 합덕 출신이에요. 그래서 오래 살았죠. 아기 때부터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당진을 조금 방송에서 얘기를 하니까 당진시에서 그걸 보시고 홍보대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이렇게 홍보대사가 됐죠.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 또 홍보대사가 되죠? 그쵸. 며느리 되고 나서 홍보대사 됐죠. 밝고 쾌활한 이미지로 당진시를 알리는 명예직. 새해 맞이 효 공연을 위해 노래 잘하는 홍보대사가 떴다.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인사. 안녕하세요.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안소미 씨와 그 다음에 우리 공연팀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선물을 드릴 생각으로 소미 씨가 집에서부터 챙겨온 과일 상자다. 어머 우리 아버님 만수무강하십시오. 네, 이게 지금 빵도 스페셜 상인데요. 다시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해 주세요 아버님. 예, 감사합니다. 뜻밖의 새해 선물. 고로고로 들었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과일을 고로고로 들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수미였습니다. 살가운 당진의 며느리.